2021년 12월 새로 생겨나는 KTX 노선부터 사라지는 기차역 등 여러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할 철도 노선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운행을 시작할 KTX 노선은 어디인지, 어떤 점에서 더 편해질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28일 경북 경주시와 울산시의 철도교통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크게 신경주역과 울산역을 지나 부산역으로 향하는 경부 고속선이 지나고 있고, 무궁화호 일반열차가 다니고 있는 대구선, 중앙선, 그리고 동해선 철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옛날에 지어져 구불구불한 단선 철도였던 대구선과 중앙선, 동해선의 철도를 복선 전철화하는 공사가 오래전부터 진행 중에 있었는데, 드디어 올 연말 이 구간의 복선 전철화 공사가 완료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선 영천에서 신경주 구간, 동해선 신경주에서 태화강, 그리고 일광역에 이르는 구간, 대구선 동대구에서 영천역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게 되는 곳은 바로 경주시의 철도입니다. 현재 경주시에는 크게 보면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신경주역과 무궁화호 일반열차가 정차하는 경주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복선 전철화 공사와 함께 경주역이 폐지되고 신경주역으로 기차역이 통합됩니다. 따라서 12월 28일부터는 신경주역에서 기존에 운행하는 서울, 수서역과 부산역을 오가는 KTX, SRT 외에 포항, 부전, 동대구 등을 오가는 무궁화호 열차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경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경주역이 시 외곽으로 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선 전철화와 함께 기차역이 이설되는 경우가 꽤 많기는 하지만, 경주의 경우는 시내 곳곳에 문화재가 있어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시 외곽으로 이설하게 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경주역이 사라지게 되어 더 이상 이 역을 신경주역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는 없게 되었지만, 당장 이 역의 역명이 바뀐다거나 하는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주역의 이설 외에도 불국사 입구에 있는 불국사역이 폐지됩니다. 또 이 외에도 경주에는 무궁화호 열차가 정차하는 건천, 안강, 서경주역이 있는데, 건천역은 아화역이 이를 대신하게 되며, 서경주역과 안강역은 역 위치가 조금 옮겨집니다. 울산광역시에는 무궁화호 열차가 정차하는 호계역이 있었는데, 이 역은 가까운 곳에 신설되는 북울산역이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또 동해선 태화강에서 일광역 구간의 복선 전철화 완료에 따라 일부 역들은 전철 전용역으로 변경됩니다. 공사를 위해 이미 여객 취급이 중지된 원래역, 그리고 좌천역, 덕화역, 남창역이 이에 해당하며, 태화강역에서 기장역 사이의 무궁화호 일반 열차는 정차하는 역 없이 무정차로 운행합니다. 이렇게 복선 전철화 공사가 진행되면서 무궁화호의 운행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우선 가장 크게 단축되는 구간으로는 동대구에서 포항 오가는 무궁화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열차는 경주역에 정차하여 방향을 전환한 후 다시 동대구역으로 향하지만, 12월 28일부터는 신경주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경주역에서 바로 아화역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지금보다 약 30분 정도 운행시간이 단축되어 동대구역에서 포항역을 1시간 20분대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신경주역 기준 무궁화호로 영천역까지는 23분, 또 부전역까지는 1시간 35분 정도가 소요되어 기존 경주역에서 운행하던 시절 대비 영천까지는 약 17분 정도가 단축되고, 부전역까지는 약 12분 정도가 단축됩니다. 포항에서 부전으로 오가는 소요시간 역시 약 15분 정도가 단축되어 2시간 10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태화강역에서 부전역까지는 동해선 광역전철도 운행하게 되는 구간으로, 동대구역 혹은 포항역에서 부전역을 잇는 일부 무궁화호 열차는 태화강역으로 운행 구간이 단축됩니다. 지금은 기차역의 위치가 옮겨질 뿐 운행하는 열차의 종류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앙선은 나머지 구간의 복선 전철화가 몇 년 이내 완료될 예정에 있으며, 영덕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는 동해선 철도는 동해안을 따라 울진, 삼척까지 이어질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 구간에 운행하고 있는 열차 종류도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31일 또 하나의 KTX 노선이 개통합니다. 바로 중부내륙선이라는 철도입니다.
충청북도 충주는 현재 충북산 철도가 지나고 있지만 제천과 대전을 오가는 열차들이 대부분이고 노선 자체가 서울 방향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 아니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철도가 놓여 있지 않은 충주와 문경을 지나는 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 세워졌고 그중 부발역에서 충주역까지 1단계 구간의 개통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철도는 이천시의 부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충주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중간에는 여주시의 가남역, 음성군의 감곡 장호원역, 충주시의 앙성 온천역이 들어섭니다. 중부내륙선은 단선으로 지어지며 선로 최고속도는 시속 230km로 이 구간에 투입되는 열차는 KTX 이음입니다. 올해 1월 청량리역에서부터 안동역 구간에 처음 운행을 시작한 이 열차는 8월에는 서울에서 강릉, 동해를 오가는 구간에 투입된 데 이어서 이번에 부발역에서 충주역을 잇는 구간에 투입됨으로써 KTX 이음 열차가 다니는 구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간의 개통으로 얻는 효과는 충주시에서는 드디어 수도권으로 바로 향하는 철도 노선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또 감곡 장호원역의 경우 역의 위치는 음성군 감곡면이지만 감곡뿐 아니라 바로 맞닿아 있는 이천시 장호원 지역에서도 KTX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통하는 이 노선에는 가장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으로 향하는 철도 노선이지만 부발역에서 경강선 전철 환승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충주역에서 서울로 들어가려면 우선 KTX 이음을 이용하여 부발역에 내려 경강선 전철을 이용한 다음 임해역 혹은 판교역으로 가서 각각 수인분당선이나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야만 서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이천시내, 여주시내는 물론 경기도 성남시나 광주시로 들어가려면 경강선 전철로 반드시 환승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KTX는 총 운행 길이가 56.3km로 현재 운행하는 KTX 노선 중에서 가장 짧고 유일하게 출발역이 서울시 밖에 있는 노선입니다. 운행 횟수는 왕복 4회, 총 8회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시간 맞춰서 이 열차를 이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발역에서 충주역까지 총 운행 소요 시간은 35분이며 모든 열차가 중간에 통과하는 역 없이 가남, 감곡, 장호원, 앙성온천역 모든 역에 정차합니다. 운임은 전구간 KTX 기본 운임인 8,400원이지만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은 한시적으로 할인하여 일반실 기준 부발에서 충주까지 전구간을 5,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경강선 전철 이용 후 부발역에서 대기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서울 강남역을 기준으로 부발역까지 이동 후 KTX 이음으로 충주까지 간다면 약 1시간 5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대비 아주 약간 더 빠르고 운임은 아주 조금 비싼 편입니다. 부발역에서는 ITX 청춘 기차역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합실을 거칠 필요 없이 전철과 KTX 이음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 등의 교통카드 승하차 처리 단말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주역에서 서울로 가는데 여러 번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서 광주선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노선이 개통한다면 부발역에서 경강선으로 들어온 다음 경기 광주역에서 새로 놓이게 되는 수서 광주선으로 이어져 모란역을 지나 수서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노선이 개통해야만 비로소 중부내륙선 KTX의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수서 광주선은 현재 착공도 안 한 상태로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중부내륙선 KTX의 2단계 구간인 충주에서 수안보, 괴산 연풍면을 지나 문경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